방덕 바로 오시고. 요거만 맞고 호로간을 방덕이 운제 써가지고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우 있는 데까지 열어줘야 되니까. 와, 당지 정병 있어요. 이거 유비 거죠? 장로가 엄변이 높아요. 이거 귤이 두 개거든요. 무시가. 무시가 두 개예요. 하지만 대주장. 대발론 무시. 어, 너도 무시냈니? 무시. 하나. 소레와 소우 카모시레누. 자, 당지정병으로 전부 뛰세요. 질주지휘 가 아니고 전 안에서 회복. 아, 유비 어디가요? 당지정병으로 가세요. 아, 유비님 당지정병으로 가셔야지. 본인 거면서. 어, 조진이 붙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울돌굴 잘한다. 울돌굴이 장조도 잡았는데 조진 따위야 뭐. 이자. 이 왕이면 죽여버리세요. 죽이진 못했지만 깔끔한 승리. 아이, 버벅이지 마시고요. 제가 아니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뒤에를 막아주고 위보선도. 어, 그래도 안 죽어요? 죽으면은 당지정병이 찾아마자 바로. 와, 제대로 받았다. 좀 뭐 소리가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마운옥도 거의 다 살아나고. 유비가 7000명이나 부상명이 있는데 저거는 조금 아쉽네. 등현이도 부상이 5000. 마무리요 가자네요. 다해누기도다. 마운옥 고고마네 가. 어, 얘들 들어오네. 얘도 들어온다면 여기까지 막고. 2만 명, 12만 명. 견진마라님은 그 들어. 오, 많이 와요. 이러면은 야, 법정 또 왜 그러냐 너는. 당지정병을 여기다 쓰고 당지정병 못 받은 사람이 유비거든요. 유비가 이쪽. 아니, 일단 다 이쪽으로 와봐. 와, 좋은 회복을 아직도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저한테 지휘권이 없으니까 당지정병으로 다 모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검색 이타스. 와가. 무시. 제가 무시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소가. 무시. 근데 맞아도 이기죠? 하지만. 소가. 아, 다 당지정병 쪽으로 오셔야 돼요. 질주지휘 해줄게요. 근데 방독을 안 주네. 자, 옵니다, 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빨리빨리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오면은. 잠깐만, 유비가 어디 있어? 유비한테만 다 하면 돼요. 쏴, 그냥. 자, 등현이도 맞았죠? 근데 조은한테 안 맞았어요. 조은이 만 명이나 부상병이 있는데. 아쉽다. 질주지휘 쓰지 말걸 그랬나? 조조는 저 많은 병력을 전부 다 낙양에다 꼬라박아서.
빨리 빨리 앞으로 가세요. 고코마데 사테 엑사노 사호를 教えて やる 부각. 여기서 위보선동보다는 질주지휘로 갑시다. 잘 모여 있는 것도 흐트러 드릴 필요가 없죠. 저는 이쪽으로 살짝 빼주고. 얘들 너무 많아. 용약지. 황충 뒤늦게 왔고. 방어 강하다. 잡으러 가. 자, 여기서 뒤를 막아준, 뒤를 막았죠? 그러면 위보선도. 그래도 회복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여기서 방덕이 운제를 들고. 와, 여기 호러가 다 죽었어요. 진군. 착수시오. 안 나오려나? 저 쇼핑하고 올까요? 어차피 제가 병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차라리 제가 쇼핑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해산. 저는 업으로 가서. 여기 지금 다 죽어서 적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와, 오악진영도 딱 나왔다. 너무 좋네요. 요거를 마음 녹하고 법정한테 주면 되는데 법정이 지금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방덕이 해산을 하고 임지를 이쪽으로 옮깁시다. 이쪽으로 임지를 옮겨서 법정 오고 마운록 방덕. 보고를 預かって 오리마스. 아, 여기서 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잠깐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훈련이나 하면서. 와, 여기 정예 장벽 있네요. 착수する. 착수する. 여기 또 왜 더 모았습니까? 호데타카. 법정이 돌아왔죠? 요건을 우가가이마스. 자, 오악 진영도 수명 연장 갑니다. 고에니 존즈. 그리고 수명템이 하나 더 안 나와주네요. 운빨은 여기까지였어요. 법정한테 딸이나 받으면은. 와, 변설 좋아요. 이렇게 또 시간을 절약해 주시다니. 이게 갑자기 왜 엄연히 7이 됐죠? 좀 아까 저랑 설정할 때 4 아니었나요? 아까 버그였나? 지금이 버그인가? 하지만 소카. 먼저 무시를 쓰다니. 하지만 소카. 자, 이러면은 법정을 동지로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법정을 동지로 넣고 始めるぞ. 바로 방문을 해가지고 딸을 요견을 45살이니까 딸을 받을 수 있죠. 10일에 가서 딸을 받고 그렇지 이리에 출진하면 되겠네요. 하이 법정이기 때문에 통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디버프 전법이 기가 막힌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위명도 우리 올라가고 그러면은 설전을 하고 주선을 여기서부터 하잖아. 일단 부인을 전술적인 규모 아 똑같은 게 나왔네요. 저랑 규모 하나 그래도 더 늘었고요. 우리 부장으로 같이 다니면 되겠습니다. 부인하고 근데 마운 녹도 수명템이 필요해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복양으로 출병 빵덕 이제 법정도 괜찮죠. 병력 최대 병과 전체 정예 창병 정예 창병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어차피 기마조련이 있으니까요. 장남이가 훈련을 하면 되겠네요. 저는 부인하고 가고 장남이가 남아서 기마조련을 마무리 하세요. 자 호로관 넘었어요. 호로관을 넘었는데 포진 필요 없고요. 그대로 화창으로 갑니다. 화창으로 가면은 여기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우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얘네. 그렇지 빠지죠. 아 그래도 병력이 아직 많아. 아 견진만 아니면 올라가는데 견진 때문에 너무 스탯이 높아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 그대로 치는 거고요. 흑소씨 나온다. 착수する. 오호 안에 의료진. 학소니가 혼자 밀도록 하겠습니다. 학소. 네, 방덕이가. 이거 철벽을 여럿이서 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소라 오노노케. 카스코마타.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 스레이. 바로 철벽 쓰겠죠? 철벽. 그럼 투지 용장. 위보로 안으로 넣은 다음에 둘러치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 이놈. 안으로 넣은 후에 따라 들어가서 앞뒤로 둘러쳐가지고 때리는 척하다가 이걸 깨는 거죠. 야 지망함정이다 미쳤다. 한칸만 뒤로 따라가지 마세요. 아, 머리 쓰다가 오히려 간계에 걸렸어요. 얄팍한 녀석.
얄팍한 녀석의 간계. 괜찮아, 빨리 깨면 돼요. 빨리 깨면 돼요. 자, 저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이거 빨리. 저기로 와서 범위가 좋죠. 까버려. 자, 저는 이쪽으로. 위보선동을 까기 전에 의료를 해주고 위보선동을 까주고요. 위보선동이 생각보다 잘 들어갔어요. 허저가 오는 거는 분리해서 법정이 막으시고요. 오마카세요. 저는 진료를 잡으러 갑니다. 유비님 이겼죠? 소화상제 옥립에 이거 빠졌으니까 법정 그대로 따라오시고요. 관우가 이제 올라갈 때가 아직도 멀었네요. 뒤로 도망가고 있고 유비가 쫓아가요. 무음까지 쫓아가. 하지메르소. 강철기 보다는 맹독으로 농락. 카스코마타. 가자 망독. 오마카세요.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우리 포인트가 되게 높게 시작해 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네요. 그사쿠오 쿠이요.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오마카세아레. 용장.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 스레이. 적들이 다가온다면 농락을 여기다가 모노도모 와가 스키니 상하에 와가 사크 히로시오. 그사쿠오 쿠이요. 요놈들아. 와가 계략. 모노도모 우케테미요. 와가 스키니 상하에 그사쿠오 쿠이요. 스스메 아카레. 그사쿠오 쿠이요. 자, 방독 안으로 친군. 모노도모 와가 스키니 상하에 그사쿠오 쿠이요. 방독 들어갔고 견추 잡으러 가고요. 모노도모, 와가 스키니 상하에. 오노레. 유유는 안에서 같이. 뭐 제 투지용장을 쓸 거거든요 지금. 모노도모, 와가 스키니 상하에. 동시에 갈아버려. 그사쿠오 쿠이요. 아카레. 하하. 그사쿠오 쿠이요. 아카레. 무음 제압이고요. 여기에 요양사가 되죠? 착수시오. 오노레. 저 유비 회복하면은 한 10만까지는 회복할 수도 있어요. 3만 명밖에 없네. 회복할게. 자, 회복을 하고 신야를 때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다시 합치고요. 재편제, 병기 투석처.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쌀 때문에 얘네 이러죠? 다 회복을 하시고 온다 온다 장려 온다. 회복하면서 완을 치세요. 착수시오.
착수する. 요라이를 녹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쿠가ある. 망쳐 여기. 오마카세아레. 그리고 우리 장남이가 얼마나 훈련했는지 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완공격 좋아요. 근데 마운동이 없으니까 질주지가 아쉽네. 자, 못 도망가게 이쪽에서 이렇게 둘러싸요. 어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뒤로 살짝 와주고 이렇게 둘러싸고 투지 용장. 오마카세요. 가스코마타. 이렇게 하고 장료 먼저 보내고. 항상 총대장을 먼저 날려야 사기가 거덜나죠. 그리고 등에 날리기. 코코마데 가. 요거는 가벼워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장남씨 계속하시고 빠지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유비 잡고 여기 재편지 한번 갑시다. 충차, 투석차, 투석차, 충차, 투석차. 뭐 대충 놓고요. 자, 회복을 다시 무음에 가서 해주고. 어, 아래로 내려갔네. 그럼 우리 초공격. 이끄소. 오이토마오 초대이다스. 가세요. 고데타카. 파우던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다 죽었어요. 그럼 얘네가 대규모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회복 다 되면은 관우랑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始めるぞ. 굳이 뭐 의료진 하나 받고. 가스코마타. 가스코마타. 지금 쓰지 않습니다. 이 녀석을 잡을 때 한 번 했을 거예요. 오마카세아레. 투지 용장을 하고 훅 들어가서 백도어를 그냥 백도어를 훅 성공해버리면은 내가 오다가 끝날 수 있어요. 오다가 끝내버리게. 오다가 끝내기. 아, 이게 조금 안 됐네요. 그래도 그래. 하지만 다음 코스트가 됐을 때 무너질 거예요. 이마고서 훈치세요. 오마카세요. 그래도 그래. 구사쿠 쿠이요. 아카레. 자, 지금 와가 치카라. 어, 이게 또 안 닿네. 여기 다 와야죠. 저희 백도어는 실패했어요. 사실 여기다 투석차를 깔았으면 얘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버그가 되죠. 다음 공격에는 버그가 되던 말던 한번 투석차를 깔고 조사해 볼게요.
회복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자, 소패로 바로진군. 아, 근데 초로 또 들어오네. 스스메. 조조 옵니다. 또 건축하려고 그러죠? 건축 되기 전에 쳐야 돼요. 여기요. 약수시오. 조조가 도와주러 온다. 관우 이제 갈 시간입니다. 하지메르소. 승부 봅시다. 스마누. 물론 여기 이길 순 없어요. 견진이라서. 하지만 승부를 볼 시간이고요. 뒤에서 왕평이 또 도와주면 되니까. 이걸 법정이 지키게 하고 제가 소패 공격을 가야 되겠네요. 뭐야? 조조 전장에서 죽었어요. 와, 조절? 다 포로인가요, 아들들은? 뭐, 느닷없는 조절 군주? 여기서 유비도 이기게 되겠죠? 4만 명. 장비 내려와, 장비야 내려와. 자, 여기 다 퇴각했죠, 소패 치니까. 얘는 또 돌아가네? 그럼 법정 따라오고요. 오마카세요. 아니, 육양을 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신야를 치세요. 자, 관우도 이겼어요. 관우 올라옵니다. 자, 소패 못 나왔고요. 장료는 항상 뒷북 쳐요. 우리 훈련을 이제 마무리 시간. 서왕 혼자 남았고요. 신야 땅을 관우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관우 놔둡시다. 어, 돌아가요. 표기는 먹어놨고요. 돌아가면은 법정은 역시나 남아있고 저만 요셉하게. 유비가 신야제야. 자, 포박. 이거 관우가 먹었나요? 군단 어디로 갔죠? 어, 이걸 관우가 뒤치게. 관우가 하여튼 얍삽하게 저걸 잘 먹네요. 고생은 유비가 다 했는데. 그러면 관우는 아래쪽으로 갑시다. 그냥 군단이. 그리고 이쪽은 6명은 여기를 한번 공격해봐. 꼭 이길 필요는 없어요. 공격을 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그 유비는 부상병 회복을 해필 없이 연함으로 공격. 관우 어디 가요? 저쪽으로 보냈는데? 드래그가 같이 됐나? 차라리 그럴 거면 상영 같이 갔다 갑시다. 그게 낫겠다. 정예 기병 왔어요. 너 건축하지 마. 법정이 이거 정예 창병으로가 아니고 표기 되죠? 건축 못하게 때려. 건축은 못 참습니다. 하지메르소. 오마카세아레. 이거는 제가 잡고 스스메. 방덕은 투지공장으로 들어가.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 시. 스스메. 와가 사쿠 히로시오. 가서 둘러싸주고요. 뒤를 막아주고 대장궁이니까 위보로 녹이면 되죠. 제프 끝나고
저희는 호표기로 변신. 평가 호표기. 그러고 낭야를 쳤다가 부캐를 공격. 여기서 오진 않죠? 이건 이기고 있고요. 관우가 이걸 질 수가 없죠. 12만 명 대 상대 2만 명. 연암의 유비도 질지 않을 거예요. 법정은 너무 큰 싸움이 됐는데? 법정이 너무 큰 싸움이 됐어요. 하지메르조. 치도 考えてみた. 이쪽에 서왕이 오고 있는 걸 봤어요. 방덕을 밀어 넣고 제가 막도록 할게요. 등계. 뭔가 게르기 생각나는. 상용자. 오, 장합 뽑았겠어요. 장합은 저렇게 되면 배신할 확률 매우 높죠? 가스코마타. 빨리 깨자. 와가 치카라. 소노미레 스레이. 서왕이 뒤에 오고 있는 걸 봤는데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가스코마타. 오고 있는 걸 봤는데. 그래도 그래. 와가 치카라. 소노 미레 스레이. 유사쿠오 쿠이요. 아카레. 이상한데요? 스스메. 오다 말았나? 포기하고. 그래도 그래. 포기하고 오다 말았나요? 그래. 아성 저쪽으로 지나갔네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나가? 여기 법정 마초가 도와주면은 이길 수 있어요. 끝까지 버텨봅니다. 그래도 서왕이 가는데 제가 부캐치면 서왕 돌아와야 돼요. 대편지 할 필요 없죠. 안 썼으니까. 제가 부캐치면 서왕 돌아와야 되고 유비님 이겼고요. 관우는 뭐 당연히 이겼는데 진군합니다. 강화로. 잘하고 있어요. 부상병이 43,000명. 어디 회복할 데가. 땅이 또 회복할 데가 없네. 일단 세양으로 가세요. 구강에서 회복해야 되겠다. 서왕 돌아갔는데 늦을 것 같아요. 서왕 도착하기 전에 추석차 깔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 빨리 가, 빨리 가. 서왕을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이끄소. 사마라니와 受け切れまい. 전군 일관 となって. 자, 서왕을 못 들어오게 투석차를 여기다 깔아 버리고 저도 투석차를 여기다 깔아 버리면은 순식간에 녹일 수 있죠? 어째 투석차가 깔려 있으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사마라니와 受け切れまい. 이끄소. 가스코마타. 터쳐버려.
와, 소왕을 잡았어요. 그러면 쟤네 최고의 적인 서왕과 장합을 다 잡은 거죠? 우리 합의로 가면은 법정 살릴 수 있고요. 유비 여기 이겨요. 관우 가고 있고. 아, 이것들 동맹이었네. 3개월 곧 동맹 끝나면 조절은 뒤통수 맞겠네요. 장남이는 순찰합시다. 안천군대 퇴각했고 법정 따라오세요. 회복시켜줄게요. 사마이가 올라가는 거 그냥 놔두고 사기를 회복하고 수천 공격하면 되고. 갑니다. 착수시오. 마이 오다가 돌아가야 될 거예요. 하지메르소. 치도 강. 무료는 저기다가 건축해서 하고요. 맹독이나 설치. 가스코마토. 공격. 오마카세요. 스스메. 전군, 적을 개치라스노다. 이마코소 고기, 가카레. 이거 수춘에서 나온 게 아닌가 보네요. 오마카세아레. 유비가 수춘을 치는데도, 어 그렇지, 치는데도 얘가 안 돌아가네. 가스코마타, 와가 치카라. 소노 미르시. 아, 기본기 맞았지만 뭐 괜찮아요. 수정장이니까. 우와, 야 연속은. 정장 바로 써줘야 되겠다. 오야 씨. 김우기를 연속 두 대를 써요. 건영 태수라니요. 못 갑니다. 미안해요. 지금 업에 저 훈련 다 해놨는데 토사구팽인가요? 가스코마타. 도니고 움직이마스. 그사쿠오 크이요. 가카레. 이끄소. 호카노 모노. 어이, 수춘 쳐주는 게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관우가 예장을 때리면은 그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강이나. 사마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 관우가 전부 예장을 치고 관우는 여강을 공격. 이러면 효과 있을 거예요. 여기 유비 이겼고. 그사쿠오 크이요. 아카레. 오마카세. 세기. 아, 저 스마이놈이 김호교를 저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네. 쪽으로 밀고 들어갑시다. 이 하우엔도 효율충이라 한 명 있으면 신공을 안 쓰죠. 여럿 있을 때 같이 쓰려고. 야, 맹독 먹어야 돼 바로. 저도 따라갑니다. 투석차 설치. 오마카세요. 아니, 뺏으면 돼요. 뺏고 가서 토지 공장을 쓰면서 우리가 맹도 뒤로 와서 추석차 설치. 자, 저 녀석이 뒤로 가는 거는 예상된 일이었고요. 예측 가능한 일. 법정이 끝에 끝까지 싸워줍니다. 사실은 끝에 끝까지 안 싸울 거죠? 위보로 보낼 거예요. 야, 뭐해? 끌지 마세요, 저. 위보로 보내.
아이 클릭 좀 제발. 와 클릭이 안 돼. 와 클릭이 안 돼요. 아 이번에 왜 안 가 너. 아 이제 여기에 걸려서 안 가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여기서 위보 선동이었을 걸. 여기 지금 하우엔 어차피 돌아올 거예요. 모노도노, 모노도노 선동이다. 연기가 없다. 여기 백도어를 올 거는 없을 거고요. 올 수가 없죠. 공격을 들어오네? 이 정신 나갔나요? 송건노? 그동안에 은혜가... 아 저 특권 왔어요. 이제 뭐 외교는 의미가 없으니까 특권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놈들. 일단 여기부터 치고 마무리 지을게요. 어, 유비가 이걸 지킬 수 있나? 관우가 여왕 먹고 와서 지키면 되니까. 으쌰. 좋았다. 이러면 일단 합치고 병기를 다시 수석자 전부 설치해 주고요. 관우가 이거 잡고 나면은 특검 뽑아가지고 이거 지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특검 뽑아서 싹 청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가 될 그런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지금 놀라운 점, 여기에 있는 좋은 시작할 때 뽑은 거죠? 시작할 때 뽑아서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있어요. 미쳤습니다.